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 1부 미래에셋 증권 최영석 선임 에이전트님과 역시 오늘도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카님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저도 어젯밤 그 바비정으로 여의도가 후끈했다는 소문을 뒤늦게 접했고요. 네. 교수님 올해 생일 선물로 제가 바비 인형 아유 왜 그러 정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들. 지금 인형 사면서 지금 바비 인형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네. 예. 제가 핫하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진짜 이 나이 든 사람 놀리고 그럼 죄 많습니다. 약간 저희 뭐 쉬는 시간에 뭐 핑크색 바지도 한번 입고 오신다. 제발, 제발. 공약입니까? 제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국 시장 저희가 웃고 떠들어도 될 만큼 화끈했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래도 약간 미소가 나올 정도로 조금 뜨거운 시장이었고요. 사실 이번 변동성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화까지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었는데 일단 어제 약간 진정되고 오늘은 강한 반등으로 일단 시장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지수 상승폭 조금 돋보인 하루였고 상해 종합지수가 50포인트 1.5% 올라서 3,411포인트 끝났고요. 심천시장 3% 이상 올랐고 홍콩 항셍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3.3% 포인트로는 거의 840포인트 올랐고 뭐 섹터별로 뜨거운 섹터도 있었지만 일단 시장으로 봤을 땐 단연코 홍콩의 빅테크가 가장 뜨거운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항상 꿈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거죠? 이 상해 조갑이 지금 3,400 아닙니까? 네. 코스피가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상해가 오늘 50포인트 무려 1.5%, 항셍은 3.3%가 올랐어요. 이게 물론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오늘 뭐 빅테크들 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뭐 낙폭을 메이크업하는 상승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밀렸던 걸 복원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복원의 속도 굉장히 빨랐던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건 그 홍콩 항셍에서 시가총액 1위인 텐센트가 하루에 10% 올랐습니다. 10%요? 네, 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 오른 건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환경이라서 네, 금다구 급등이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텐센트가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와, 10%. 알리바바는 얼마나 올랐나요? 알리바바 오늘 7.7% 올랐고요. 메이투안 돈을 9.4% 올라서 이야, 평균 거의 8.5% 정도 오르는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요? 일단은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긴장이 좀 풀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배경에는 우선 그 지난주에 정부 당국에서의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그 규제가 다른 섹터로 확산되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사실 2020년도 11월에 반독점법이 규제가 나오고 나서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 8개월간 굉장히 많은 규제에 시달렸는데 그 규제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사실 DD 추싱이 굉장히 격하게 데이터 보안 문제가 터지면서 좀 분위기가 흉흉해졌었고 그 상황에서 사실 사교육 관련 규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과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가 예상보다 강하다 보니 다른 영역, 뭐 헬스케어 쪽이나 다른 업체들로까지 그런 좀 불길이 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보여줬던 건 우리가 원하는 건 규제를 한 건 맞지만 그 규제의 시장이 이렇게까지 놀랄지는 몰랐다 정도의 뉘앙스로 오늘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고 일단 증권 당국에서 코멘트가 나왔던 게 우린 여전히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지지할 거란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뉴스로 조금 자세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오늘 시장 관찰하면서 조금 눈여겨볼만 섹터 먼저 업데이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전기차 관련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오늘 주가가 좋았고 닝더스타이고 오늘도 6% 올랐고요. BID가 8.7% 올랐고 여전히 시장 주도주로서 명확하게 입지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클린 에너지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섹터 단위로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이었는데 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소비재 쪽 특히나 백주 같은 기존의 기관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들은 오늘 또 외면받는 모습이라서 확실히 기존의 그 중국 시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백주 기업이 소비재 그리고 기관이 가장 선호한 섹터로서 지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백주의 지위는 약간 많이 흔들렸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하루였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텐센트가 10%, 알리바바가 뭐 7.7%, 메이투안도 뭐 9%대 높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들어가긴 좀 왠지 무섭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 저도 같은 의견. 이거 딱 봐도 기술적 약간 반등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도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컨디션 바이를 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중국의 증권당국 역시도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걸 원하진 않는다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게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보통 이제 중국이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 당국이 직접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런 코멘트를 한 건 조심스럽다 보니까 보통 관영 매체인 그 보통 신화통신이라고 하죠. 신화사라고도 하고 신화통신이라고도 하는데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약간 대리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칼럼에서 내용이 나왔던 게 일단은 정부 당국에서 플랫폼 기업이나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지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에 안도를 약간 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더해서 시장에서 가장 두려웠었고 가장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결국은 뭐 김호연 수석 연구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상장된 ADR 같은 기업들이 가벼운 이익 실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상장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 ADR 기업들이 다 심각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당국에서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던 코멘트를 해준 부분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안심을 좀 줄만한 요인이라서 뭐 스트롱파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은 조금 진정시켜주는 오해는 약간 해소되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예, 신화통신의 칼럼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때린 거는 너희들의 건강한 발전 그렇죠? 너희들 데이터 안전 이런 거 하라는 거지 우리가 너희들을 탄압하고 주가를 내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랑의 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의 매치고 좀 세게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알리바바의 변동폭이 거의 비트코인이에요. 예. 하루에 알리바바급 되는 기업들이 뭐 7% 10%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 일단 증권 당국이란 말은 결국에는 이 복심을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그럼 앞으로는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달래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떤 호재나 이제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신호라기보다는 어쨌든 규제는 진행되고 있는데 너희가 걱정하는 정도까지 강한 규제로 가진 않을 거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동안 이제 때렸으니까 이제 너에게 치유를 줄게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때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을게 정도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네. 다만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었던 ADR 기업들에 대한 어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규제의 강화가 규제의 강도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 네. 그러니까 100%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권당국이 어느 정도 긴장을 좀 풀어주는 스탠스였다. 그 정도로 해석한 게 네, 중립적일 것 같습니다. 내가 열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세대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분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원래 더 때린다라고 이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걱정했던 수위는 뭔데 거기까지 안 미친다는 건 어디까지인지는 얘기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걱정했던 건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원래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이나 이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의 스타트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결국은 알리바바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알리바바 엔터파이낸셜 상장 부분에 있어서 반독점법 규제가 2020년 11월에 시작이 됐던 거고 그때로부터 사실 올해 5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반독점법 규제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클라이맥스가 시장에서 인식하기에는 어쨌든 당국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벌금 부과 3조 원의 벌금을 부감으로써 종결됐다고 봤었는데 예. 이제 조금 의외였던 게 6월에 디디 출신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메이저인 알리바바를 잡았으니까 나머지 여진이 좀 남아있겠다 정도 해석했는데 7월이 되면서 데이터 보안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심각한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넘기는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긴장도 굉장히 강해졌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디디 출신이 망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렇게 시장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태에서 뺨을 한 대 더 날린 게 네,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장 예상보다 한 두 단계 더 강하게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업체 자체를 완전히 거의 네, 거의 말살 가까운 느낌일 예. 정도로 사교육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관련 데이터리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약간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게 나온 게 시장이 아 이거 예상할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겠구나 선을 넘는구나라고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이제 나왔던 코멘트는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는 하겠지만 그걸 다른 섹터로 확산시키지는 않을 거다 정도의 미봉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상장된 ADR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만약에 가변이익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장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위협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을 한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완화되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 당국은 참 얘기를 할 때 보면 자기들이 직접 발표를 안 하고 대변인이나 맞아. 이렇게 뭐 언론의 사설 뭐 아니면 뭐 신문 뉴스 뭐 이런 걸로 대화를 좀 많이 하네요. 부끄러움을 타는 건가요? 어쨌든 공식적인 책임 정도 아닙니까 이거? 공식적인 체계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 체계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간접적으로 소통한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이제 정책의 스탠스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시장이 반응하는 과정은 시장 참여를 처음 한 분이 됐던 아니면 오래 참여한 분이 됐던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중국 시장을 오랫동안 커버하고 있는 연구위원님들도 조금 놀랄 정도였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외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진화하는 스탠스가 좀 나왔던 그런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사실 저도 텐센트 정도의 뭐 빅테크가 10% 빠졌다가 10% 오른 모습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네,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네. 저는 시장이 이 정도 움직이면은 진짜 뭐 정부가 소위 말해 그 정부의 기금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을 통해서 뭐 의견을 나눌 것 같은데, 우리를 치면 옛날에 그 대한뉴스, 대한뉴스 뭐 이러면서 신화통신의 칼럼을 통해서 또 시장을 이렇게 또 다스리는 모습도 확실히 좀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 뭐 중국 시장은 홍콩 상생지수로 3.3%, 심천종합이 이제 3%가 오르면서 그래도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그 시장의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급락과 급등을 보면서 이제 조금 놀랐던 건 제가 과거에 봤던 이런 패턴, 그러니까 예외적인 수준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성공적인 바텀 피싱을 하거나 변동성을 이번에 잘 활용하는 모습을 의외로 많이 관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런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보통 활용하기보다는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외로 그래도 이번 변동성은 바텀 피싱을 기로 활용하신 분들도 꽤 있긴 한 것 같고요. 뭐 이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이번은 너무 예외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보다 평소보다 큰 변동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변동성이란 걸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은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예상 외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일단 회피한 투자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투자자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걸 활용한 투자자가 있을 건데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스타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원칙은 좀 설정해 놓는 게 시장 대응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바텀 피싱으로 활용한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진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네. 리서치 센터장님이죠. 올해 들어서 개인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어떤 점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네. 과거에는 시장이 오르면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밀리면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잖아요. 맞아요. 매매 패턴이 달랐죠. 매매 패턴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공포가 오면은 개인이 막 던지고 기관이 받으면서 시장이 맞아요. 되고, 또 막 시장이 환호하면은 막 개인이 사고 뭐 기관이 매매 팔면서 그런 식으로 갔는데 요즘엔 반대죠. 맞아요. 시장이 밀리면 개인들이 어허 하고 막 들어가서 가격을 사고 기관들이 무서워서 던지고, 또 안정된 것 같으면 기관들이 이때다 하고 올리면 반대로 또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요즘엔 과거에는 기관이 스마트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정말 스마트 개미라는 말이 맞아요.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 말부터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영업점에 10년간 있으면서 대부분 제가 아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에 같이 의논하고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뭐 강남에만 10년 있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들이 많이 레벨업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게 크다 보니까 그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서 좀 바텀 피싱의 기회나 또 변동성을 매수기로
활용하는 전략들을 잘 구사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중국 시장 대응에도 뭐 개인별로 조금 다르긴 했겠지만 의외로 성공적으로 활용하신 개인 투자분들 주변에 조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중국 시장을 많이 활용하셨던 건 정말 그 강심장. 그렇죠.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 많으셨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예 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도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7월 FOMC 뭐 업데이트 어떤 내용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사실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국의 중요한 이벤트들 뭐 어닝 시즌과 FOMC가 조용히 좀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7월 FOMC 회의가 우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 메가급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FOMC 회의는 아니라서 다행히 조금 조용히 진행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 FOMC 회의라는 게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유동성 환경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뉴스를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내용들이 우선 6월과 기조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조금 미세하게 톤이 바뀐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계기로서 완전 고용 목표와 물가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6월에 비해서는 연준이 바라본 목표까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바꿔서 말하면 테이퍼링이 조금씩은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원래 시장에서 바라봤던 시점은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8월 말보다는 9월 FOMC 회의 정도에서 아마 테이퍼링 관련 좀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가 조금 다수 의견. 그러니까 테이퍼링 관련 스케줄이 뒤로 약간 연기되는 걸로 보는 뷰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 어쨌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약간은 딜레이 되는 거니까 시장에는 조금 친화적인 이벤트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하반기 최대의 관심사가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이 유동성 흡수였는데 중국 시장이 확 묻혀갖고 맞아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온도차를 많이 느낀 게 제가 올해 2월부터 이제 글로벌 라이브 출연했었는데 올해 3월 당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3월 FOM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그 파월의 입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뭐 파월이 기자회견 한지도 모르고 지나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조금 조용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테이퍼링 하게 될 때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 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고 더 다행스러운 건 FOMC 특히나 파월 의장의 의지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매우 친화적이다. 여전히 파월은 시장의 수호자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FOMC 회의였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성향이나 아니면 FOMC가 그동안 했던 어떤 모습을 보면 8월 달에 만약에 우리한테 뭔가 이런 충격을 주려면은 지금쯤이면 벌써 이 뭐 조금이라도 언지를 줬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좀 마음 놓고 가도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하우스별로 의견이 약간 다르고 시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7월 FOMC 회의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받을 만한 힌트는 아직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테이퍼링 스케줄이 8월 말 잭슨홀은 아닌 것 같다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뭐 과거에 사실 테이퍼링 텐터럼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게 버냉크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갑자기 발언하면서 시장이 우수수 망가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 연준 입장에는 굉장히 좀 후회할 만한 이벤트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신중하지 못함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구나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는 게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의 비둘기적인 연준은 어쨌든 만약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반드시 시장과 미리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보통 스케줄 발표하고 실제로 시행할까지 시간도 있고 테이퍼링 이벤트 이전에는 FOMC 회의를 통해서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힌트를 주게 되는데 일단 7월 FOMC까지는 테이퍼링 관련된 게 뭐 뚜렷한 힌트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테이퍼링을 고려할 정도 수준까지 진전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6월의 FOMC보다는 목표한 지점까지 조금 더 다가가고 있고 테이퍼링이 어쨌든 연내로는 아마 스케줄이 발표되지 않을까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버냉키 아저씨가 갑자기 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시장이 네. 있었거든요. 게다가 금리 시장이 있었어요. 아 맞네. 네. 거의 직격탄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막 시장이 혼비백산하는데 그때 당시 거의 처음 들었던 단어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찾아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도대체 테이퍼링이 뭐야? 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거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시장에 혼란이 정말 엄청 났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리시장도 그렇고 이런 연준이 뭐 이런 거를 의도하진 않겠죠? 네. 사실 그 파월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지만 올해 내내 느꼈던 건 아 굉장히 시장에 자상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줄 정도로 시장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실 7월 FOMC에서 좀 눈여겨봤던 건 파월의 연준 의장이 한 번 더 얘기해줬던 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조금 명확히 구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테이퍼링 텐터리 나왔던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버넝키 시절에는 어떤 거였냐면 테이퍼링이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바로 가는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을 시장이 많이 느꼈던 건데 지금 파월의 연준 의장은 어쨌든 우리가 만약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을 갈 거다라고 구분 짓고 있고 질서정연한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스케줄을 발표하고 테이퍼링을 끝내고 나서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금리를 바로 인상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월 매입하고 있는 시장의 1200억 달러 유동성 공급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고 뭐 1200억 달러, 1000억 달러, 800억 달러 점진적으로 줄여간 다음에 이 시장의 공급 유동성을 모두 다 제로화시키고 그 다음 금리 인상, 그걸 질서정연한 금리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릴 것 같고 우선 지금의 스케줄링 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마도 테이퍼링의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3년 정도가 금리 인상의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사실 올해 연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딜레이되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편안한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버넨키 의장이 처음 테이퍼링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연준이 그동안 자산을 샀지 않습니까? 채권을 네. 사면서 돈을 풀었는데 아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드디어 매각하는구나. 그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오해하기 쉽네. 진짜. 이거를 다 매각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면은 와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 이것 때문에 혼비백산했었는데 요즘 테이퍼링은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맞습니다. 기존의 공급하고 있던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그야말로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부를 만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일단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어떤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에서 시장의 충격에 가고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정책 가이드라인대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또 자꾸 과거 얘기해 죄송한데 과거의 경험을 근데. 보면 이 뭔가 조금씩 줄여요. 1200억 사던 걸 1100억 사고 1000억 사고 그 다음에 장기 계획으로 뭐 몇십 년 뒤에는 갖고 있던 거 조금씩 팔 수도 있다. 100억 달러씩. 이렇게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조금씩 줄이다가 몇 년 지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경제나 사회에. 그럼 갑자기 또 영준이 또 나는 수호자로 등장하면서 또 다시 사요. 이러면서 뭐 사는 걸 줄이다가 다시 사고 또 줄이다가 다시 사고 반복하니까 결국에 연준 자산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그러네. 이거 뭐 매각한다는 말은 뭐 등장도 안 하던데 뭐 이번에도 좀 자상한 뭐 시장 경제의 수호자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연준의 목표 자체는 시장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부채라는 게 계속해서 팽창하다 보면 팽창이 가속화되게 말고 이 팽창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 부채 팽창에 의해서 그 부채 기고는 그러니까 데프트 크라이시스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도 얘기한 게 팽창이 가속화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 이걸 통제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쨌든 연준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 뭐 슈카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의 연준에서도 그걸 100%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장이 완전한 통제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2008년 같은 리만 사태가 왔던 거잖아요. 부채 팽창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채가 또 크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뭐랄까 부채에 의한 위기가 폭발되기까지는 아직은 물리적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좀 많이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의견 FOMC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FOMC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내년과 내후년 그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매입 규모만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리 인상은 2022년이 아닌 내년이 아닌 2023년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주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다수 의견은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테이퍼링 할게요가 아니라 테이퍼링 스케줄을 일단 발표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의 스케줄을 우리 다음 FOMC 회의 혹은 다음 다음 FOMC 회의 때 우리가 첫 번째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 규모가 현재는 매달 1200억 달러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면 매 FOMC 회의마다 대략 150억 달러 정도를 줄여나간 스케줄링 정도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매월 시장에 공급되는 규모가 1200억 달러니까 FOMC 회의 한 번마다 150억 달러 줄여간다고 하면 대략 한 3개월마다 3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대략 1년에 걸쳐서 시장 공급하는 유동성 총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테이퍼링이 끝나고 다시 금리 인상까지 가려면 대략 그래도 시장에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벌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인식하는 게 뭐 많은 하우스의 그 전략 보시는 연구원님들 좀 다수 의견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될 시기는 2023년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가정하게 되는 건데 고용지표 회복이나 경기 회복의 징후들 혹은 인플레이션의 징후들이 우리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온다고 하면 현재 시점보다 그 스케줄링은 또 당겨질 수 있겠죠.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톤을 어느 회의에서 바꾸게 되면 또 시장은 좀 많이 놀라게 될 수 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긴장이 풀려 있고 이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채 금리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회가 뭐 back to normal 그래서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고 금리 인상도 뭔가 빨리빨리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상반기와 하반기 금리에 대한 전망이 너무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고요. 네, 실제로 하반기는 현재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이나 뭐 내년도 금리 인상으로 보는 분은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뭐 유럽 시장도 좀 봐주시고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뭐 유럽 시장은 요즘 굉장히 좀 평화로운 것 같고요. 뭐 매일 봐도 거의 0.5% 내외의 꾸준히 우상에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유로스탁스 기준 0.6% 정도 오르고 있고 뭐 영국 지수 기준 1% 정도 오르고 있어서 유럽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요즘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미국 선물 조금 더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가 좀 더 강해서 선물 기준 한 0.4%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 S&P 500은 한 0.2% 정도, 그래도 오늘도 크게 불안하지 않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선물로 봤을 때는 비교적 평이한 변동성이 큰 하루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미국 시장도 FOMC도 조용히 지나가고 중국 시장의 약간 흔들림도 좀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 같고 유럽 시장도 이제 빨간색으로 가고 왠지 좀 고요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올해의 어떤 특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속으로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왜 이렇게 변동성 없이 따뜻한 바람이 이제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지만 어떤 불안 속에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한 번 더 배운 거지만 이게 조금 무서운 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없는 시장이 지속되다가 변동성이 나오면 크게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에 대해 이해를 좀 크게 넓힐 수 있던 또는 그 공부 중에 하나가 그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직접 쓴 책이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는 책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변동성에 관한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좀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정확한 사이클이 없지만 변동성은 반드시 사이클을 가진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바꿔서 말하면 변동성이 지극히 낮은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변동성이 지극히 큰 시기가 다가오게 되고 또 변동성이 지극히 큰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변동성이 지극히 작아진 시기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폭발하게 되면 위쪽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쪽 하락이 좀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경우도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투자분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S&P 500 볼린 그 변동성인 빅스 심리지표 같은 거 많이 활용하는데 빅스 같은 걸로 보더라도 보통 한 3, 4개월에 한번 굉장히 좀 큰 변동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나 긴장감은 시장에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변동성이 위로 터지죠. 위로 크게. 제가 그 트레이더 초년기에 아주 사원 때죠. 네. 볼린저 밴드 매매법이라는 걸 또 사수한테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볼린저 밴드라고 또 있지 않아요? 그 위에 치면은 팔고
아래 치면 사고 위에 치면 팔고 이거 반복하면 된다. 반복을 했죠. 네. 그때 갑자기 볼린저 밴드가 입을 벌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뭡니까? 대리님 그랬더니 그걸 잘 피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매매법이냐고. 그거 피하고 입을 쫙 벌리더니 한 방향으로 계속 치면서 가더라고요. 예, 많은 걸 배웠던 시절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이번에는 아마 볼린저 밴드가 입을 쫙 벌리면서 우리 8월에는 뜨거운 랠리 한번 좀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뜨거운 8월을 기대하면서 아, 좋네요. 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 시황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광고 보신 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유지웅 책임연구위원님과 우리의 또 뜨거운 주식이죠. 테슬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